요거 드시는 날은 숙면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여름 내내 먹던 상추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머, 상추가 시들었다고 축 처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요거를요, 상추 국을 끓여 먹어요. 네? 상추로 국을 끓여요? 어떡해요? 쉽게요. 어떤 상추든지 여기를 이렇게 딱 꺾으면요, 하얀 전분이 나와요. 요게 뭐냐면, 우리가 왜 상추 쌈은 여름에 나 고기 싸서 이렇게 먹고 나면은 왜 나른하게 졸렸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를 시들었다고 절대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요. 상추국을 끓여서 뜨겁게 드셔도 좋지만 얘를 그냥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다 놓고 먹으면 시원해갖고요. 이거 드시는 날은 숙면합니다. 이렇게 적색 상추도 있어요. 꽃상추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는 국 끓이지 마세요. 이렇게 적생차로 끓이면 국물이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연탄 색깔이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요거는 쌈 드시고 남는 거는 요런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쌈 같은 거를 제 밭에서도 뜯지만 또 옆에서 또 주거든요. 어머, 이거 먹어봐. 품종이 다른 상추인데 너무 맛있어. 그러면 파란 것끼리 모아놔요. 이제 물이 끓기 시작을 할 때 뭐부터 넣느냐. 이렇게 잘잘한 멸치가 있어요. 굵은 거 하면 비려요. 근데 이렇게 요런 거 있죠. 볶아 먹는 거. 이거 그냥 한 줌 먹는 거. 그 다음에 상추국이는 꼭 들어가야 될 게 바로 이 건새우예요. 건새우. 얘가 들어가줘야 국물이 달짝지근하고 이 상추의 풋내가 덜 나고 땡기는 맛이 있어요. 깊은 맛 내주는 거. 얘는 한 줌 넣으세요. 저렇게 많이 넣나? 네. 많이 투하세요. 마늘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마늘 다진 거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중요한 된장. 이거 이제 집된장인데 이제 된장을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 또 웬만하면 사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양념이 많이 돼 있는 된장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쌈장 같은 거 그런 거 하시지 말고 가능한 이렇게 된장만으로 된 거. 근데 얘를 많이 넣으면 국물이 짜니까 안 되죠. 여름에 드시는데. 그래서 이거 밥숟갈로 하나. 이것도 뭐 조리에다 이렇게 풀으시는데 저는 이걸 완도해서 갖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에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서 그냥 이렇게 끓이세요. 막 끓일 때 파 들어가야죠. 왜? 얘가 들어가면 또 단맛이 좀 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파를 듬성듬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끓이세요. 이렇게 하면 얘가 국물이요, 이 뚜껑을 닫으면 퍽퍽퍽 끓어서 이제 얘가 멸치도 녹아서 국물이 구수하게 나오고 새우는 또 여기서 쫙 끓이면서 거기서 쫙 발라내주면 달짝지근한 맛이 나오고 향도 좋아요. 이래서 그냥 막 끓으세요. 이제 막 끓을 때 우리가 상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걸 미리 넣고 하시지 말고 그래서 한 소금만 팍 끓이면 드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고추를 제가 따왔는데 사이즈는 큰데 이게 약간 매콤해. 아이들하고 드실 때는 이거 안 넣으셔도 되고 이제 어른들은 조금 먹어줘야 되니까 이게 왠지 조금 이 매운맛이 들어가주면 또 칼칼한 맛이 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 많이 안 넣어요. 국물이 너무 진하면 매운맛이 강하면 안 좋으니까 이런 정도만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세요. 자, 요렇게 이제 끓어서 육수가요 어느 정도 쫙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물론 여기 있는 거 다 드셔도 되는데 조금 그 새우도 그렇고 먹기가 그런 거는 이렇게 건져내세요. 그럼 국물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죠. 이거 다 국물 뺀 거라 그냥 이렇게 해서 드셔도 되는데 애들은 멸치 안 먹어 뭐 안 먹어 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건져내세요. 깨끗하게 건져내면 아주 깔끔하죠? 자, 이런 다음에 사정없이 상추를 투하! 하나, 둘, 셋! 이게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우, 많이 넣나? 얘가 상추가요 푹 줄어들어요. 그래갖고 미역보다 부드럽게 보들보들 호들한 게 진짜 맛있죠? 자, 이렇게 해서 끓이면요 아이고, 상추 그렇게 많이 넣는데 요거밖에 안 돼? 벌써 숨 죽었죠?
근데 문제는 얘가 상추가 아니 그건 문드러지지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면 우리가 미역 왜 좋은 미역 먹으면 그 왜 호로록 하잖아요. 그 식으로 아주 호로록한 맛이 있어요. 자, 그래서 뚜껑 덮고 한 소끔 끓이면 끝. 그렇게 상추를 많이 넣는데도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살아 있죠. 다 살아 있어요. 짜잔! 오늘은 별미지만 수면제라고 따질 수 있는 상추국을 끓여봤는데 미역보다 부드럽다는 사실 끓여보시고 꼭 경험해보세요. 상추 드시고 우리 상큼하게 살자고요.